역세권, 학세권, 숲세권, 그리고 그 힘들다는 대형 병원의 백화점까지 이 모든 게 다 10분 컷인 이 천안 신부 3구요. 이렇게 좋은 입지, 우리 원주민들과 조합원님들께 더 큰 가치로 돌려드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요, 바로 시공사 선정입니다. 지역에서도 각광받는 천안 재개발 성황 원성에 이미 시공사로 HDC 현대산업개발이 선정되었는데요. 만약 신부 3구역이 현대 아이파크를 선정한다면 무려 2,000가구 이상의 미니 도시급 대규모 단지 천안 아이파크 타운을 만들 수 있고, 신부 3구역의 장점을 잘 살리게 되면 그 가치는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대규모 단지만으로는 조금 아쉬운데 좀 더 확실한 것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HDC 현대산업 개발이 다른 건설사와 차원이 다른지 설명해 드릴까 하는데요. HDC 현대산업 개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아파트 건설의 역사이자 전설이죠. 모래밭이었던 강남을 현재 부촌이 되게 한 그 시작, 바로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의 대명사인 압구정 현대아파트였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의 역작이죠. 압구정 현대를 시작으로 모래밭이었던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둘 세워지더니 현재 최고의 부촌이 됐습니다. 아, 제가 그때 태어났으면 아파트 한 채 잡아두는 건데, 아, 진짜 아깝네요. 게다가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민간부분 주택건설 실적 1위라고 합니다. 우리 조합원님들 그동안 재개발 추진위원회 만들고 감정평가 받고 재개발 승인까지, 아,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 몸고생이 심하셨습니까?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요, 재개발이 성공적으로 돼서 내가 받을 아파트의 시세가 최고의 시세를 받는 것 아닐까요? 그 점에서 바로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가 딱이라는 거죠. 2018년 아파트 거래 역사를 새로 쓴 삼성동 아이파크는요, 실거래가 105억 3천만 원에 거래된 적이 있고요. 삼성동 센트럴은 완공되자마자 삼성동, 논현동, 청담동 등 시세 1위를 찍으면서 강남의 랜드마크가 되었죠. 시세도 시세지만 현대 아이파크는요, 그 지역에 랜드마크를 건설한다고 하는데요. 수도권일수록 그 파워는 더욱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대전 아이파크 시티, 86대 1위라는 대전 지역 역사상 가장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대전의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청주 가경 아이파크 1, 2, 3, 4, 5차 단지 모두 시세 1위. 광주 화정 아이파크, 광주에서 분양가 1위, 시세 1위. 전주 태평 아이파크,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사상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달성하면서 전주 시세 1위를 달성했죠. 수도권에서 랜드마크를 여러 탄생시킨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이번에도 천안신부 3구역을 제대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가 시세 1위를 독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짓기만 하면 시세 1위로 등극하는 그 이유, 바로 좋은 입지에 어울리는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가 앞선 기술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차별화된 프리미엄 주거 공간을 제공해드렸기 때문입니다. 각 아파트 입지와 개성, 입주민들에게 어울리는 디자인, 외관, 마감, 평면, 조경, 시스템까지 이렇게 모든 부분이 다른 단지와 차원이 다른 독보적인 아파트를 선사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디자인 아파트라고 불리는 해운대 우동에 있는 해운대 아이파크. 세계적인 건축가 다니엘 리베스킨트를 어렵게 초빙해 해운대의 파도와 부산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추상화해 만든 대한민국 최초의 디자인 특화 아파트입니다. 현재 마린시티를 가장 빛내는,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천안 시민들에게 현대 아이파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한번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현대 아이파크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세요? 현대 아이파크가 천안 시민들이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인 것 같고, 이상하게 유독 천안에 현대 아이파크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아이파크에 대한 평소 이미지가 어떠세요? 공사산 아이파크 들어왔을 때 아이파크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나 봐요, 그게. 그리고 저희 그 아이파크 살아온 친구들도 시설도 굉장히 좋고 그 주변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많이 좋아들 하더라고요.
제가 HDC 현대산업개발을 추천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천안시민분들도 전부 다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 부동산 경기 불황 때요. 천안에는요, 미분양 사태까지 닥쳤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결국 2017년 2월 천안은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천안에 재개발 진행 중이었던 구역도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복명 2구역의 시공사인 현대 아이파크는 시공을 중지하기보다는 조합원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100억을 부담했습니다. 재개발을 기다리면서 이제나 저제나 새 아파트에 입주할 날만을 기다리는 우리 조합원님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같은 기간에 재개발을 시작했던 문성원성의 한성필하우스는 2017년 사업이 중지돼서 아직까지 시공을 하고 있지만 봉서산 아이파크는요 2018년 9월에 준공이 돼 현재는 입주가 완료되어 조합원님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손해를 봐도 조합원님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아이파크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대단지 프리미엄은요 이미 검증됐습니다. 아이파크가 들어서면 도시가 만들어진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도록 HDC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는요 천안신부 3구역에 천안센트럴 아이파크를 건설해 천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